어서 와서. 안녕하세요. 밖에 좀 늦어져가지고. 아 뭐 약간 우리... 안 켜지는 그런 게 있었어.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이재영입니다. 학교 갔다 오셨습니까? 백팩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안녕. 이거 버리는 건가? 근데 여신 룩? 뭐 과자 좀 다시 드릴까요? 진짜 편하게 과자 좀 드릴까요? 응? 과자 좀 먹을래? 응? 다 괜찮아. 과자 좀 누구 하나 드시면 이거 좀 한 번 더 써먹어볼까? 어? 과자 맞추기 해볼래? 과자 맞추기? 응. 그게 뭐예요? 먹어야 돼요? 아 먹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엄청나게 살쪄서 진짜 관리가 안 돼요. 바로 거절 안 돼요. 전에 그거 했어요? 전 타임에? 과자 맞추기요? 맞습니다. 응? 죽어갔어. 아 그래? 뭐가 살쪄 아니야. 여러분 진짜 살쪘어. 진짜. 이 정도 위기라는 느낌은 처음. 이게 뭐예요? 쿠키인 것 같은데? 아니 후배 PD가 결혼해가지고. 오! 오빠 맛을 볶아먹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맛있겠다. 우와, 두께 장난 아닌데? 보여주세요. 우와. 얘기 좀 해주세요. 쿠키가. 그럴 거면 이것 좀 하게. 쿠키가 인성이 있네. 맛있겠다. 요즘 쿠키 이렇게 두꺼워야 돼.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거든. 쿠키 느낌이네. 이게 약간. 요즘은 쿠키가 뚱뚱해야. 이게. 밀크 초코칩? 다크 초코칩? 크랜베리 오트밀 쿠키. 뭘요? 산 거예요? 아니요. 이건 뭐지? 이거 뭐냐고요? 호두랑 녹차에 녹차 나왔네. 그런가? 녹차, 호두, 치즈, 크림 치즈 들어가 있다. 진짜 맛있겠네. 저희 쿠키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스윗 제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살쪄서. 관리 중. 진짜 관리. 이런 건 배워야지. 아쉽게요. 한 번 더. 언니 계속 들고 있어 옆에서. 너 집에 와서 해. 오빠 가지실래요? 어? 아니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어디서 났는데? 만들었죠. 만들었다고? 뭘 잘랐는데? 아니 뭐. 줘봐. 줘봐 줘봐. 안돼 대신 하면. 양말 아니지? 아니에요. 이게 뭐지? 티셔츠구나. 눈티 자른 거 아니지? 어? 어, 이거 티셔츠인데? 질감이 좀 익숙한데? 무슨 티 잘랐냐? 접힌 거 보니까 뚠티 그런 류인 거 같은데. 뭐 진짜 뚠티? 세 마리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지? 와 맞았어. 뚠티 걸레 행이야. 질이 좋네요. 베노답티구나. 이전 그거예요? 이전 티? 청취자가 그려진. 향기롭군. 다음에 또 뭐 먹을 일 있어? 유행이 끝날 때까지는 써먹어야지. 풀까? 오늘 너무 편하게 왔다. 오늘 머리 감았나 보네.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망이를 얘기해. 저는 원래 밤에 감아요. 아침에도 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원래 밤에 감는데요. 오늘 밤에 감을 거예요. 실망이래. 오늘 운동하고. 이따가 생방돼요? 바로 셔츠 걸치고 날아왔습니다. 1층 밖. 머리 한 거 아니야? 어? 아니요. 펌 해가지고 원래 이대로 말라요. 자고 일어난 그대로. 운동하고 안 씻냐고. 운동하고 머리 안 감았는데요. 아 그래 이것도. 땀 흘리는 운동을 안 했겠지? 제대로 흘리긴 했지만. 제대로 흘려놓고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헤어 퍼퓸 줄까?
네모 퍼퓸. 저는 보통 땀 빼는 운동을 하긴 하죠. 유산소 얼마나 하셨나요? 어, 오늘 웨이트만 한 시간 하고 왔어요. 유산소 안 하고? 하고. 살찌면 오히려 저는 웨이트 하는데 오빠 아, 원래, 유산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살찌면? 아니, 굳이 고르자면 근데 뭐 이제 정석은 무산소하고 유산소 해야죠. 그렇죠. 정석은 네. 그렇죠. 도저히 다리가 파들파들 떨려서 못하겠더라고. 오빠 운동해요? 표정이 질문이에요 아니면 숨만 쉬는 사람 보는 것처럼 그래. 해요? 와 어차피 오빠는 안 나와. 지금 하나 아래. 피카. 어 레이 라이카. 라이카 이건 또 다른 거. 카메라 많으시구나. 택시에다가 택시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내린 거야. 근데 그 택시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잡아탄 건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식곡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찾아줬어요. 그 카드 결제하고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거기 번호. 그래 소산할 구멍은 생긴다. 저는 아이폰 16입니다. 오! 근데 왜 하얀색 사셨어요? 원래 그런 게 폴레오. 검은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와! 아 렌즈 두 개구나. 여친 취향인가? 눈도 못 맞추면서 허공에다 대고 드립치냐? 여친 취향인가? 여친 취향인가? 아니 저 혼잣말이에요. 이거 어때요? 어? 이거, 가벼워.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프로지? 네. 몇 근데 프로야? 확실히 다르다. 15. 다르네요. 원래 근데 케이스가 이렇게 누울했어? 인고의 시간이 세며. 뭐야 또 빠졌어? 안 돼. 조심해서. 오늘 뭔가 이렇게 우당탕탕 거리죠? 아, 이거랑 이거 어때요 오빠?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프로가 너무 무거워서 이번에 프로로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프로가 또 무겁게 나와서 이번에는 아, 이건 그냥 가볍게. 오. 이 정도면 어머니를 사드려야 될 것 같아. 뭐가 좋아졌어요? 좋아진 건 없어. 가벼워진 거. 아 그래요? 어. 그럼 같은 기능의 경량화가 된 것인가? 그치 그치. 이건 원래 이렇잖아요. C타입은. 어, 나는 라이트닝이었어. 14였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바꾸고 싶은데. 들어가? 60Hz 괜찮더라고요. 예, 견디긴 합니다. 슈퍼. 할로 매직 통했다. 이번 주 완연한 가을 왔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은지, 하림, 하늘바라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로 매직 통했다. 이번 주 완연한 가을 왔다 였습니다. 오늘이 절기 중에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였는데요. 처서 지나면 시원해진다는 처서 매직은 일찌감치 이제 글렀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백로 매직, 추석 매직 다 기대했지만 이제는 할로 매직입니다. 이제 좀 시원해진 느낌, 가을이 온 것 같고 조금 쌀쌀한 느낌도 있고 네,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동지 매직, 소한 매직, 대한 매직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반팔 입으면 확실히 추운 느낌, 그리고 계절에 뒤처진 느낌이 들고요. 밤에 보일러 트는 집들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전기장판 꺼낸 집도 있고 뭐 물주머니 같은 거 이제 데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 저녁에 패딩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엔 진짜 춥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환절기에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 아프시면 예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자 오늘은 김지영 씨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하고 밸런스 게임도 하고 서로 취향도 알아보고 케미를 맞춰보는 시간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는 날입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김지영 씨와의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기윤님. 사우디에서 근무하면서 다시 듣기로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업무가 힘들지만 퇴근하고 듣는 배텐이 힘이 많이 됩니다. 지금처럼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에 일찌감치 들어가셨네요. 산업 역군이시냐고 하신 분도 있고, 예, 배텐러들 이렇게 해외에서, 예, 진짜 해가 지지 않는 배텐러들 대단합니다. 3209님, 직장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끼리 캠핑 다녀왔어요. 일하다 보니 순식간에 5년이 지났고 제 나이 앞자리도 5자가 됐네요. 이제 조금은 여유롭게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잘하셨네요. 예, 뭔가 가족끼리 가면은 일만 하다가 갑자기 가족끼리 시간 보냈을 때 어색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예, 조금씩 조금씩 또 어렸을 때 아기들 키울 때처럼 돌아가는 거죠.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진짜. 8673님, 6년 전 딸아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 추천해달라고 문자 보냈었는데요. 아이 태어나고 육아하느라 못 듣다가 오랜만에 듣고 있어요. 당시에 추천받았던 이름 최용수는 딸에게 붙이지 못했어요. 기억나네요, 진짜. 저희 베테너들이 아주 몹쓸 장명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때 최시성이라고 했는데 최용수라고, 그렇죠? 예. 못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거 월요일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요일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름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예쁘게 키우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가죽 재킷을 입을지 트렌치코트를 입을지 그렇게 차려입고 대하를 먹으러 갈지 전어를 먹으러 갈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눈 땡그랗게 뜨고 놀랐다가 코 찡긋 웃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째려보며 킬각 보는 리액션 여왕 김지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김지영 씨 땡튜브 업로드를 미룰 정도로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요? 아, 업로드를 미룬 게 뭐 바빠서 이번에 미룬 건 아니었고요. 아,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번 게.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건 못 올리겠다 한 거였습니다. 할 거면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아, 네. 제가 뭔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예, 점점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느낌으로 가서 조금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리빌딩을 해야겠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 그렇군요. 오늘은 약간 뭔가 공대 여신 룩으로 하고 온 겁니까?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오늘 컨셉이? 오늘 그냥 지금 레깅스랑 안에 운동복 입고 겉에 걸치고 온 거예요. 운동하고 왔습니다. 배트는 약간 산책 나오는 느낌으로. 커뮤니티 느낌으로, 그죠? 점점 약간 꾸미질 않고 오네요, 그죠? 대충 왔다는 말을 우리한테 하면 우리 기분 좋을까요? 처음에 약간 트위드 자켓 입고 이러고 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꾸미고 와볼게요. 그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배텐 담당 PD, 팡현 PD가 휴가 중이라서 배텐 처음에 만든 텐버지 피처튼 PD가 함께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떠한 단어도 익숙치가 않아요. 텐버지 피최촌 PD님. 배텐의 아버지 텐버지 피최촌. 예, 그리고 그 팔 빠졌을 때 그 꼬꼬무 토크에 등장했던, 네, 그분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인상 어떻습니까? 무슨 신호죠? 네? 닥치라는 신호죠. 아, 이게 닥. 야야야. 네. 예, 내 얘기 꺼내지 마. 예. 그래요. 네, 피디님. 그럼 어쨌든 다른 방송 피디니까 본인, 네, 어필을 좀 해본다면. 근데 어떤
제가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PD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렇죠,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PD님. 아, 네. 제 어필이요. 저는 일단 타고난 길 눈치가 빠릅니다. 아, 그래요? 네. 타고난 길 눈치가 빠르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피디님 닥치라고 하셨네요. 넘어갈까요? 아주 출상맞게 계속. 촌딱이라고 하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9709님. 네. 김지영 씨가 모델인 화장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갔다 왔어요. 샘플 받아왔는데 줄 여자가 없네요. 아. 이럴 땐 어떡하죠? 샘플. 근데 뭐 샘플은 원래도 주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좋으니까 사용해보세요. 저도 이 문자를 보면서 어떡해요. 이 문자를 보면서 아, 이게 모쏠인 건 이유가 있다. 누가 샘플을 어머니는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어머니는 드릴 수도 있지만 어머니한테 자랑스럽게 드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샘플이 생겼는데 맞아. 쓰실 거면 뭐 이런 식으로 드려야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자랑스럽게 정말 효자인 양. 아, 샘플을 제가 구해왔어요. 맞아. 이렇게 드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배에나 발라라라고 하시면 있고. 샘플을 배에다 발라. 깜짝 놀랐어요. 발에다 발라라고 하시면 있고. 예. 하긴 뭐 배랑 발도 이뻐해줘야죠. 그럼요. 촉촉한 배에 좋죠. 네. 그렇군요. 그 샘플로 플러팅한다. 샘플러팅. 샘플러팅. 처음 들어보는 샘플러팅.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화장품 브랜드 판촉 그 팝업 스토어에 있나요? 판촉이라고요? 판촉이라고. 채팅에 잘못 읽었습니다. 네네. 예. 팝업 스토어가 있나요? 아, 네. 팝업 성수동에 그 이것도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땡 처리해서 두 개 정도 처리합시다. 아이소 땡. 이라는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성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수 들리시면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아, 거기 가면 지영 씨가 있나요? 저의 포스터만 있다. 있습니다. 네. 얼굴만 있다.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야, 보니까 사진도 찍으셔서 있는데 사진 막 그 여러 컨셉으로 찍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귀여운 척도 하고 예쁜 척도 하고 발랄한 척도 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팝업 스토어 가서 살 만한 화장품이 있나요? 이게 근데 포맨도 있어요? 포맨은 없지만 기초 화장품이어서 네, 다들 쓰셔도 돼요. 근데 아. 진짜 좋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옛날부터 진짜로 사용했던 브랜드여서 강추. 샘플 주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가면 샘플 주나요? 이렇게 한 보따리 챙겨오실 거예요. 다들 샘플. 배에다 바르려고 그냥 샘플 엄청 챙겨가려고 그러네. 네. 네. 그래요. 2112님. 승무원 시절 여행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가을 풍경이 예쁜 여행지 소개해 주세요. 아, 가을 풍경이 예쁜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아, 근데 가을은 일단 유럽이나 그러니까 런던, 뭐 파리 이런 데나 뉴욕 이런 데 좋은 것 같아요. 그 도시 뷰랑 사람들 패션 보는 재미도 있고 옷 다들 진짜 멋들어지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구경하거나 또 도시 그 건물이랑 어우러지는 단풍잎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렇군요. 좀 유니크한 데 없을까요? 뭔가 사람들 잘 모르는 그런 유니크한 곳. 곳이요? 예. 어디가 있을까요? 왜냐면 아, 나 뉴욕 갔다 왔어 그러면 오 좋았겠구나. 근데 여기 갔다 왔어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 반응 보려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가을 풍경. 아, 금강산 너무... 가자라고 하시네. 핫하긴 하네요. 조선시대엔 갔겠죠. 예. 금강산. 어,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예. 진짜 좋은데 지금 뭐 갈 수 없는 곳은 러시아 생각나긴 한다. 러시아. 금강산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러네요. 못 가는 곳이잖아요. 갈 수 없지만 아, 러시아 근데 진짜 예뻐요. 전 다시 가보고 싶긴 해요. 어디 가보셨습니까? 모스크바도 갔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갔고 모스크바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못 가죠. 그렇습니다. 예. 테트리스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그 여행지 이런 데가 참 가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계절이라. 아, 그렇죠. 가을에는 여행 가는 건 약간 손해인 것 같아요. 맞아. 가을은 근데 가을은 어딜 가도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뭐 가을 봄이 너무 짧아져서 그런 좋은 계절은
그냥 한국에서 잠깐 즐기고 혹서기 혹한기 이럴 때나 좀 다른 나라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아, 현재 안 맞대이 2주 차여가지고 아. 지영씨가 이제 벌써 그 댄스 같은 걸 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릴스가 임박했습니다. 저 오는 길에 그 부담감을 안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오늘 네. 맞아야 되는데. 예. 맞출 거면 제 눈치 잘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아하, 참. 자, 오늘 2주 차기 때문에 벌칙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전의 날, 대강 결정 주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선택입니다. 좋아요. 예.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예고하면서 드렸던 선택. 물 없이 생활하기 대 전기 없이 생활하기. 아, 그니까, 이거. 하나, 둘. 셋! 전기 없이. 오. 오, 그래요. 게으른 친구랑 살기 대 잔소리하는 친구랑 살기. 하나, 둘, 셋. 잔소리하는 친구랑 살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어, 본인이 잔소리 하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잔소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자꾸 싫은 소리 들으면 좀 짜증날 것 같고 차라리 제가. 게으른 친구랑 살면 집이 거의 파괴됩니다. 아, 진짜요? 예.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집을 위해서는 우리의 공용 공간들을 위해서는 속 터지는 게으른 친구보다는. 근데 게으른 친구 시키면 그래도 하긴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 잘 시켜요? 잘 시키는 게으른 친구도 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잔소리만 하는 친구일 수도 있죠. 누워가지고 야, 저것 좀 해라. 야, 그것 좀 가져와라. 이건 정말 최악이네요. 그럼 김치로 싸대기 맞기 대 손으로 열대 맞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아니 그냥 굳이 골라야 된다. 김치 싸대기냐 손으로 맞는 열대냐. 어, 잠깐만. 손 싸대기냐. 좋아요. 아 이게 말이에요? 자 김치 싸다구 대 손 열대. 뭘 고를 거냐죠? 네. 예. 하나 둘 셋 김치. 손으로 맞기. 진짜요? 아 오늘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치죠. 왜왜왜 아. 왜 손으로 맞아요? 아 김치는 진짜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물 촥 튀고 뭔가 그쵸, 김치가 그쵸. 내 얼굴과 콧구멍에 감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끔찍해요 진짜. 평생 해볼까 말까 한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야만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야만의 시대는 무조건 적게 맞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러 번 맞는 거는 안 됩니다. 하긴 그 맞아본 짬바가 좀 있으실 테니까. 그렇죠. 어, 손으로 싸다고 열대 맞기 해봤습니다. 당해봤죠. 저희 시대에. 진짜요? 어, 그럼요. 우와. 예, 저희 때는 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또 학생을 때리던 시대이기 대박이다. 때문에. 대박이다. 예. 그렇군요. 그럼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치로는 안 맞아봤어요.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 이걸 해보고 싶어요. 냄새랑 그 물 다 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예, 탱커 배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탱커 배성재. 많이 먹어서 맞은 거 알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어, 결정이 필요한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사연들이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8505님. 네. 해외여행에서 12시간 비행하고 겨우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과 캐리어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뭐가 더 최악일까요? 어... 아, 휴대폰 대 캐리어입니다. 어... 도착한 거죠, 일단? 어,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과 캐리어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 자. 하나. 아,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캐리어! 캐리어. 오! 아니 근데 이거는 당연히 캐리어 아니에요? 그죠? 어? 잠깐만. 뭐가 더 최악인 걸 고르는 거구나. 어? 덜 최악인 걸 고르신 거예요? 저는 덜 최악인 걸 골랐어요. 아 진짜? 어떻게 캐리어가 덜 최악이에요? 일단 번복은 안 됩니다. 저희 맞았어요. 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여행지면은 더 최악의 상황이 이제
어쨌든 핸드폰이라고 생각했다가 돌아온 거니까 핸드폰보다는 캐리어가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면 핸드폰에 사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잃어버리는 게 더 최악일 것 같아서 핸드폰을 고를 생각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도 이렇게 단일 품목이랑 캐리어 안에는 진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지. 옷이나 뭐 액세서리, 뭐 신발, 디지털 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요? 그래 사실 저희는 그 클라우드 같은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캐리어도 시간 지나면 찾아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돌아왔는데 캐리어 없다는 건 항공사에서 잃어버린 거니까 언제든 언젠가는 찾아주지 않을까. 진짜 현실적으로 열어놓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핸드폰 클라우드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캐리어 잃어버린 적 많으신가요? 승무원들도? 아니요. 생각보다 없어요. 승무원들은 기내용만 들고 다니시죠? 네, 그렇죠. 기내 반입이 가능한 크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승무원들이 짐을 붙이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붙일 때도 있나? 붙이면은, 그러니까 붙여야 되는 상황, 붙여야 되는 물건이 있으면 붙이는데 귀찮잖아요. 오래 걸리고 최대한 안 붙이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항상 그 짐 찾는 데는 잘 안 오시고, 그죠? 내린 맞아요. 다음에 그 승무원들 통로로 빠르게 도망가시잖아요. 맞아요. 들어갈 때도 특별 통로로 들어가고, 그죠? 아싸 퇴근하면서 나가죠. 예. 그리고 작은 돌돌이에 진짜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잘하시네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보다 거의 뭐, 테트리스 하는 가방까지 테트리스 아시고. 그냥 비행기 승무원만 쳐다보냐고 하시면 아닙니다. 어느 통로로 가서 무슨 가방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왜냐면 옛날에는 그 KTX 서울역에서 그 뭐지? 체킹 그 티켓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티켓팅이 아닌가? 짐 붙이는 걸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역에서요? 네. 공항철도. 아, 공항철도에서. 그러면 그 공항철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이 공항철도에서 짐 붙인 사람들은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별 통로로. 그래요? 네. 이건 진짜... 언제 쪽이에요? 아, 지금도 가능하대요. 네? 예, 지금도 된답니다. 예, 도심 공항 터미널로 가면 통로가 좋아요. 그래서 빨리 몰랐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아, 꿀팁. 이거 몰랐구나.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공항 터미널 이용할 때 되게 편했거든요. 그게. 예, 겁나 잘하느라고 좀. 아,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아는 거죠. 출장을. 예. 네. 출장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맞은 걸로 가고요. 좋아요. 7319님 거. 네.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젖은 신발이 안 말라서 젖은 양말을 그대로 신고 다니기? 아니면 이에 낀 음식물이 양치질해도 안 빠지기? 더 신경이 거슬리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젖은 양말 대 이에 낀 음식물. 아, 너무 싫다.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서, 그죠? 저희도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와, 이거 진짜 둘 다 너무 싫어요. 진짜 열받네요. 자, 하루 종일 젖은 신발이 안 말라서 젖은 양말을 신고 다니기. 네. 때 음식물이 양치제도 안 빠지기. 아, 네. 네. 젖은 양말 대 음식물. 뭐가 최악. 뭐가 더 싫습니까? 뭐가 더 최악이냐? 네, 좋아요. 최악을 고르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젖은 양말. 오. 갑자기 맞지? 어떻게든 춤추게 하려고. 잘 맞네요. 젖은 양말이 더 싫어요? 젖은 양말은 진짜 발이 퉁퉁 뿔 것 같아요. 오뎅탕처럼 뿔 것 같아. 너무 싫어. 이에 낀 음식물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치실을 쓰면 된다고 했는데 치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가끔 그 킹크랩 같은 거. 아니 킹크랩 아니고 게장 같은 거 먹었을 때 맞아요. 이에 꽉 껴가지고 통증까지 느껴질 정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거는 맞아요. 그 이쑤시개로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지죠. 예. 이쑤시개가 부러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랑 같이 생각해도 젖은 양말이 더 싫으세요? 저는 젖은 양말이 더 싫어요. 맞아. 근데 아니 그 면적이 다르잖아요. 이만큼 불편한 거랑. 걸을 때마다 푸악 느낌. 그 약간 그 그러니까 쫄딱거리는 그 느낌 너무 싫어. 아, 진짜 싫어요. 컨디션이 나빠진다고 하신 분 있고. 예, 너무 싫습니다. 네. 자,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싫어. 뉴욕 갔을 때
신발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신발이 금방 젖어서 안에까지 다 젖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싫어. 이러다가는 이거 행군 때도 이런 느낌 없었는데. 아니 그 겨울이었잖아요. 심지어 그럼 발 시렵지 않으셨어요? 시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퍽철퍽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신발 가게 들어가서 네, 도저히 못 참겠어서 혹시 방수가 되는 신발 있냐? 워터프루프 신발 있냐 했더니 워터프루프 안에는 약간 기모 털 같이 돼 있고 군화 같이 생긴 뭐 이걸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딱 갖다 주면서 뭔지 알겠다. 이거 물이 절대 안 샌다고. 근데 와 그래서 그거 지금도 갖고 있어. 혹시 눈 올 것 같거나 비 올 것 같을 때 그거 신으려고. 그 아 맞아 브랜드 이름 있었는데 그런 거. 해성 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선택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세균맨님 거. 네. 양치한 물로 세수하기. 세수한 물로 양치하기. 둘 중 어떤 게 더 더럽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양치한 물은 치약 거품이 섞인 물이고요. 세수한 물은 폼클렌징이랑 비누랑 내 기름기가 섞인 물입니다. 왜 이런 것만 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주시는 거죠? 왜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운 게 아니라 이런 것만 골라서 넣어놓은 거죠. 예. 악랄. 하지만 물이 부족하던 곳에서는 이런 게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양치한 물로 세수할 거냐? 세수한 물로 양치할 거냐? 아유 진짜 고민되네요. 잠시만요. 자, 폼 클렌징, 비누, 내 기름기가 섞인 물이다. 양치한 물은 치약 거품. 예. 좋아요. 고를까요? 네. 자. 더 더러운 거죠? 더 더러운 네. 거. 더 싫은 거. 네. 양치한 물 세수 대 세수한 물 양치. 양치 대 세수. 하나, 둘, 잠깐. 양치한 물이 양치입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세수! 양치! 어? 진짜요? 네. 얼굴은 깨끗이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전 입을 깨끗이 하고 싶던데. 둘 다 더럽지만 이따 세수 깨끗이 하고 예. 근데 그 양치한 물로 세수하고 저 형 키스할 리가 없어서 저거 골랐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둘 다 더럽지만 아니 근데 그 양치한 물로 세수하면 진짜 그 아 양치하다 보면은 제 침이 나오잖아요. 예, 예. 가래나 그러니까요. 그걸로 아! 예. 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콜라겐 팩? 약간 이렇게 남을 것 같아. 그 점성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진짜. 끈적끈적. 자, 아무튼 이건 빨리 넘어갈까요? 아, 안 네. 맞은 걸로 하고. 다음 것도 막 다 이래요. 큰일이다. 안정수님 거. 좋아요. 만약 만약 일주일 동안 왜? 만약 일주일 동안 팬티를 갈아입지 못한다면요. 일주일 동안 같은 팬티 입고 출근하기 대 팬티를 안 입고 출근하기 뭐가 더 최악일까요? 진짜 킹 왜 이런 것만 골라놨을까? 네. 아 너무 킹받아요. 메인 작가 추잡스럽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지금 전쟁 중이냐고 하신 분 있고 전쟁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 일주일 동안 같은 속옷 입기 대 속옷 안 입기. 예. 아, 최악 고릅시다. 자, 뭐가 더 최악일까요? 하나, 안 입기 대 일주일. 일주일 대 안 입기. 네. 하나, 둘, 셋! 일주일! 그래, 사실 당연히 일주일이죠. 이거 당연히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같은 팬티 입은 적 있으세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네요. 왜 제가 그럴 가능성이 일말의 여지라도 없어 보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 방송 너무 천편일률적인 방송 질문으로 써 있는 거 그대로 일주일 동안 같은 팬티 입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굿단 질문이 있어요? 아
한 번도 군대에서도 없어요. 군대에서도 없어요. 예. 아니 삶의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으시길래 혹시나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형 얼굴이 그래 보여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 그럼 일주 반 써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예. 있어도 없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없어요 그냥. 예,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당연히 없죠. 히말라야에서는 이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히말라야에서도 잘 갈아입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히말라야 말로 왜냐하면 이게 추운 곳이니까 속옷이랑 양말을 잘 갈아입고 잘 갈아 신어야 돼요. 예. 그렇군요. 예. 아마존에서는 이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아 너무 웃었네요. 어허 그래요. 아이고 이건 당연히 일주일 동안 같은 거 입는 게 더 최악인 게 안 입으면은 뭐 누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닌가요? 나는 깨끗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못 씻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이 샤워하고 3일 동안 입었던 걸 다시 입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둘 다 엄청 조심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네. 지퍼 있는 거 입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아. 다음을 일단 갈까요? 다음으로 가죠. 예. 네. 하지은님. 만약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돼서 다시 할게요. 만약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요. 1번. 나도 물려서 좀비가 돼서 인간들을 공격하기. 2번, 나 혼자 살겠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기. 어떻게 사는 게 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좀비 되기 아니면 혼자 버티기. 아, 이거 별로인 거. 별로인 거죠. 뭐가 네. 더 별로다? 아하. 좀비가 같이 돼서 소중한 사람이니까 네. 같이 그냥 기꺼이 물려주고 네. 그다음에 인간들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버티냐. 자, 뭐가 더 별로입니까? 좀비 되기 대 버티기. 하나, 둘, 셋. 좀비 되기. 오. 그래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안 물릴 거예요? 꺼져! 이러면서. 좀비잖아요. 이미 죽은 거고 그 소중한 사람은. 아니 근데 좀비라는 존재가 약간 물음표가 있는 존재지 그렇게 단정지어서 전 죽은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목 자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그 어떠한 좀비 영화를 봐도 사실 그 어떤 뭐 약 같은 게 있거나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찾아볼 것 같아요. 저는 삶을 사랑합니다. 살고 싶어요. 그를 위해서 계속 찾아보겠다. 아, 그 방법을 모색할 것 같아요. 내가 물려서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나도 물려서 좀비가 된다. 앞에 별로지? 인간을 공격한다. 뒤에 별로지? 둘 다 너무 싫어요. 좀비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상상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내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됐지만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몸만 저런 건지 그걸 모르니까 그쵸.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인간으로서 일단 난 남아있겠다. 그렇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근데 소중한 사람이 나를 거의 막 미친 듯이 공격해요. 그래서 저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전기톱이 있습니다. 와 무슨 진짜 아이템이 하필이면 그게 있어요. 아니, 예. 칼도 아니고 무슨 톱이에요? 그럼 칼이에요. 여기 칼은 좀 쓰기 어려우니까. 칼. 그러면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배트가 있어요. 야구배트가 있어요. 근데 내 소중한 사람이 나한테 지금 달려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배트를 진짜 적극 활용할 것 같아요. 톱이나 칼이면 고민할 것 같긴 한데. 배트는 왜? 배트가 더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주는 게 편하지. 아니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요.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됐을 때 진짜 목숨을 끊겠다. 나를 죽이지 말아라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격감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싶어. 야구방망이로? 가만있어! 진짜 고통스럽겠네요. 그죠?
아니야.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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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가 돼서 야구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팬다. 그렇죠. 두들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야, 네. 그래요. 이럴 거면 죽여라 라고 하시니까. 곱탄이라고. 역시 사탄이 오늘도 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같이 그럼 준비되는 게 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그 혼자 버텨서 어떻게든 그 치료제를 찾아야죠. 윌 스미스처럼. 너무 그대로 갔다. 아 진짜로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런 게 또 많네요. 예. 그렇죠. 저 형은 인간성을 이미 잃었다라고 하시는 거고 못 먹을까 봐. 못 먹을까. 맛있는 게 최고야. 위스미스 차단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유건님 거. 네. 전 여친에게 술김에 실수로 자니 문자하기 아니면 전 여친 SNS 염탐하다 실수로 좋아요 누르기. 어떤 상황이 더 아찔한가요? 술김에 문자 혹은 SNS에 좋아요. 혹시 둘 다 해본 적 있나요? 있죠.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좋아요를 누른 적은 없고 스토리를 본 적은 있어요. 스토리를 보면 내가 봤다는 게 그쪽에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보여주려고? 아니, 모를 때 봤는데. 아, 모를 때 봤어요? 스토리가 나 상대방에게 맨날 봤던 보이는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전남친 거를 보면서 인생 가장 지옥스러웠던 경험인 것 같은데 몰랐을 때 본 적이 많습니다. 와, 전남친 되게 부담스럽군요. 와, 이거 어떻게 매일 보는 건 좀 그런데 얘 좀 무섭다. 매일매일 봤다. 그렇죠, 그렇죠. 스토커처럼. 얘 오늘도 출석했네. 너무 무섭겠다, 진짜. 출석 체크하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진짜 무섭겠네요. 그러네요. 네. 어허. 좋아요는 누른 적 없지만 스토리는 그쵸? 그게 더 심하죠, 그죠? 더 심하죠. 네. 스토리를 봤다는 건 계속 팔로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쵸? 어쩌다 누른 것도 아니고. 잔이도 해봤어요? 잔이 해봤죠. 오. 아니, 보통은 당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해봤다. 골고루 뭐 있죠. 골고루 해봤다? 아니 뭐 그러니까 잔이는 보통 남자들 말투인데 여자분이면 뭐라고 하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더라? 뭐 어쨌든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있죠. 아 그래요? 없는 사람도 있나요? 어허. 잔이남 누구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빠 자? 그쵸. 보통 그렇게 되겠죠. 디오미 네? 아이디가 쟈니를 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쟈니?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술김의 문자. 쟈니 대 좋아요. 쟈니 대 좋아요. 아찔한 거. 뭐가 더 싫은가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술김의 문자. 안 맞았습니다. 왜요? 예? 왜요? 술김의 문자는 어쨌든 그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정도 그 시간대에 많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는데 좋아요랑 스토리 염탐은 네. 그죠? 이거는 뭔가 목적성이 확실해 보이죠.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러시군요. 예.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딱 그 맨정신이냐 아니냐가 저도 기준이긴 한데 맨정신이면 그냥 차라리 그럴 수 있다는데 술김에는 너무 예의 없는 느낌이잖아요. 아, 술 그래요? 취해서 이러는구나. 좀 그래도 한때 진짜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인데 예의 없게 행동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본인은 그때 술 먹고 잔이 했어요? 아니면 그냥 맨정신 했어요? 술 먹고 하죠. 심신미약으로. 그렇죠. 그래요. 손가락이 움직이죠. 주종은 뭐였나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그래요. 좀 오래된 진짜 심신미약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제 얘기만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못 되셨어요. 뭐요? 술 먹고 해본 적 있으세요? 문자? 없습니다. 저는. 예. 진짜요? 저는 뒤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남자는 등이거든요. 예, 그리고 절대로 끊긴 사람에게 그거는 이렇게 질척거린 적이 없습니다. 그 혼자만의 그건데도 없으세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질척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짝사랑한 상대한테?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설령 문자를 보냈다 해도 질척은 아니고 그냥 아유 술김에 저렇겠거니 잠깐 아, 그 감정에 저작했거니. 아, 예. 저는 심지어 술김이라는 상태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염탐도 안 하세요? 염탐 하시죠는 뭐예요? 하시죠는 뭡니까? 인간이면 안 하기 힘듭니다. 아. 인간이면 안 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아 예. 무슨 아니, 말도 아니. 안 돼요. 예 스토리는 안 봐요. 그러니까 게시물이라도 보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보일 수 있죠. 왜냐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아 보이는 알고리즘이 보이는 분들을 만나셨구나.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아름다운 상황이네요. 아주. 그래요. 골고루 했다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죠? 정말.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김범수의 나타나. 배영 좀 추하네라고 하십니다. 뭐가 추하다는 거죠? 정말. 배송제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술김에 잔인하고 문자를 해본 적이 있는, 와, 진짜 특이한 여자분이에요. 예. 아, 약간 아차차 싶네요, 또. 네. 아니, 걸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트 시그널로 대변되는 또 그, 뭐랄까, 많은 것을 또 이 남녀 사이에 뭐 이런. 네. 넘어갑시다. 뭐요? 네. 자, 그럼 서종채님 거 소개해 줄까요? 네. 서종채님. 지난번 결정에서 두 분은 폭우보다는 폭설을 운전하는 게 싫다고 고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오는 날 타이어 펑크, 혹은 비 오는 날 와이퍼 고장, 둘 중 더 아찔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타이어 펑크 대 와이퍼 고장. 뭐가 더 아찔하냐? 이거, 와, 진짜 아찔한데요, 둘 다? 눈이나 비 모두 펑펑 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겠죠? 그렇죠. 둘 다 뭐 사실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뭐가 더 겪었을 때 더 기분이 나쁘고 더 힘들 것인가? 타이어 펑크, 와이퍼 고장. 자, 잠깐 잠시만요. 네. 약간 고민되네. 타이어 펑크, 와이퍼 고장. 네. 아,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타이어 펑크! 자, 타이어 펑크는 무조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고 그쵸. 운행을 하기가 어렵고 와이퍼 고장이면 진짜 욕먹을 각오 하고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예, 비상등 켜고 기어가는 거죠. 갈 수 있긴 한가요? 갈 수는 있죠, 사실. 그런가? 길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예, 정말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고르긴 했는데 그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바람만 샜다 이 정도면 카센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예 터져서 펑크가 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못 움직여요? 네네. 진짜 위험하네요. 예. 그리고 그 특히 눈 오는 날에 펑크 난 거니까 최악이죠. 그럼 완전 이렇게 헛돌겠네요. 그렇죠. 우와. 헛도는 게 아니라 이제 기우뚱해 있죠, 말. 무서워. 앞 타이어가 터졌으면. 네, 그렇게 가면 또 이제 운행도 위험하지만 내 차라면 차 휠이랑 뭐 하체가 다 망가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다 이렇게 그냥 도로에 갈려버리겠구나.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옵니다. 와 이거는 야 이건 네. 네 아주 힘든 사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차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네 개의 공기압을 항상 보고 있어요. 한 군데라도 조금 뭔가 문제 생기면은 바로 그 공기압을 맞춰 놓습니다. 어, 근데 그거 중요하죠. 네. 타이어 갈아 끼워 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듭니다. 네. 자, 그렇고요. 와이퍼 고장나도 사실 운행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멈춰야 되는데 일단 이건 타이어 펑크 멈추는 게 아니라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형이 타면 공기압 이상 뜨지 않냐고 하신 분 있고 저 형 공기밥밖에 모른다라고 하신 분 전화해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다섯 개 맞았거든요. 잘 맞네요. 네. 오늘. 틀린 게 몇 개죠? 두 개 틀렸어요. 오.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일부러 반대로 가시는 거 아니죠? 가볼까요?
눈빛이 바뀌셨습니다. 좋아요. 신미선님. 친구한테 고민 상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친구가 더 싫으세요? 너무 이성적이라서 내 말에 공감은 전혀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하는 직설파 친구. 아니면 아 진짜? 저런 내 얘기에 성의 없게 반응하는 친구. 직설파 대 무성의. 뭐가 더 최악일까요? 직설적으로 아예 잘못을 많이 콕콕 꼬집는 친구랑 어 진짜 오 뭐 이렇게 공감은 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답을 내주지 않고 조금 성의가 없게 느껴진다. 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뭐가 더 최악이냐? 좋아요. 하나 둘 셋 무성의. 저 무성의가 더 싫죠. 이건 밸런스가 좀 무너져가지고 그죠? 그렇죠. 이건 예. 아니 전자는 그러니까 직설파는 그래도 본인이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는 거고 예. 무성의는 뭐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내 공민 얘기하는데 성의 없게 들으면 뭐라고 한다? 뭐라 그래요? 아니, 야, 니는 품만 보냐? 말 좀 들어봐 할 것 같은데. 듣고 있냐? 들어봐. 너 내가 뭐라 했는지 말해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뭐라 했는지 유학해서 말해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떤 편이세요? 밸런스를 굳이 맞추자면 내 말에 공감은 전혀 안 하고 잘못했다고 막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좋으세요? 아니면 웬,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친구가 좋으세요? 아. 공감해주면서 그치 네가 잘 걔가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내 편 들어주는 친구가 좋아요. 극단적입니다. 하나는 내 잘못으로 가는 스타일 하나는 웬만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 스타일. 어떠한 상황이든 아니 내 잘못으로 가면은 조금 그렇고 어떠한 상황이든 진짜 팩트로만 얘기하는 친구대. 아 그쵸. 그쵸. 그런 거라면 아 전 예전에는 무조건 공감이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친구가 훨씬 좋았는데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오히려 필요한 얘기를 딱 집어서 해주는 친구가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는 스타일이 좋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는 그런데 만약에 연인이라면? 연인은 네. 무조건 공감이죠. 해결책 얘기하면 닥쳐. 일단 내 얘기 듣고 공감, 넌 공감만 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친구와 연인은 그 용도가 다르군요. 아 좀 다르죠. 똑같이 하면 큰일 나죠. 진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요약해서 말해봐. 다릅니다. 자동응답기형 연인을 좋아한다. 그렇죠. 방망이 들고 고민 상담하나요? 같이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베텐러들에게 고민 상담을 누가 들고 왔다. 친구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단적일 때 얘기고 사실 선 공감 후 팩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어. 얼마나 뭐 힘들었어. 근데 이것도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둘 중 하나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채팅창에 그 예시를 썼어. 그랬구나. 근데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얘기도 선공감 후 해결이란 건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라고요? 공감을 수미상관 구조로 맞추죠. 중간에 팩트 살짝 넣어놓고 앞뒤로 쿠션 열심히 깔아서 완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네가 문제네. 그때 또 너도 이해도 가. 이렇게 합시다. 좋네요. 좋네요. 그렇군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힘들었겠네. 근데 네가 잘못했다. 원효은 너야. 원효은 너야. 열받네요. 그렇죠. 네. 돌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 네가 잘못했네. 그렇죠. 자, 벌써 6개나 맞았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네요. 춤은 같이 추는 건데 저만 싫어하고 있어요. 제가 춤춘다고 이분들이 저를 크게 뭐 흑역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7628님 거. 좋아요. 만약 두 분이 흑백요리사에 나간 요리사라고 칩시다. 누구에게 심사받고 싶나요? 칭찬받는 순간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안성재 심사위원님. 아니면 내 음식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백종원 심사위원님. 대형은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재료다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요.
오늘의 대결 주제. 네. 보셨어요? 선생님. 봤죠. 봤죠. 다 보셨어요? 재밌게. 그럼요. 다 봤습니다. 아, 진짜요? 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초반에 보셨고. 그래도 꽤 본 것 같아요. 뭐 올해 콘텐츠들 중에 제일 화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 현재 화제인 콘텐츠 저 잘 따라서 못 가는 편인데 이번 거는 어떻게 또 보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리는 정말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 집히는 게 있죠. 네. 자, 칭찬받는 순간 인정받는 기분이 드는 안성재 심사위원. 네. 자, 내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백종원 심사위원. 누구에게 심사받고 싶나요?네요, 이거는. 그렇죠. 자, 내가 끓인 라면을 누구에게 심사받고 싶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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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는 저는 음식을 대접한다. 음식을 대접한다. 예. 일단 저는 진짜 요리를 안 하고 못 하거든요. 네네. 할 수 있는 게 계란 후라이, 볶음밥, 야채 볶음. 계란 후라이요? 계란 후라이는 요리라고 하지 않죠. 그 정도인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서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4대 천왕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요리사 자격증이 갖고 계시다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어깨 너머로 아예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냥 잘 받아 먹었습니다. 트리플 스타 어머니를 두고 계신데도 나는 아예 못한다? 그렇죠. 트리플 스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요. 아기새 지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잘 받아먹었습니다. 미각은 엄청 발달했겠네요? 미각이 꽤 발달해 있어요. 어머니께서 좋은 네. 음식만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판단은 잘하는데 이 집 맛있다. 어디가 뭔가 이 향이 난다. 이런 건 잘하는데 스스로는 할 줄 모릅니다. 어허. 댓글에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라는 댓글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허.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다. 사실상.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안성재 심사위원에게 안성재 그렇죠. 셰프에게 한번 맛보게 하고 싶다. 저도 이제 요리를 거의 그러니까 못한다보다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엄마 닮으면 잘하겠지. 언젠간 난 잘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평가받아보고 싶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뭐 어쨌든 안성재 심사위원이 뭔가 그 먹고 그 웃을 때 그게 굉장히 뭐랄까 셰프들의 쾌감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쵸. 딱 먹고 피식 웃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걸 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웃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약간 재밌네 이런 표정이니까 뭔가를 잘 섞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0011님 거. 좋아요. 15시간 이상 해외여행을 갈 때 뭐가 더 최악일까요? 5번 경유하고 5분의 1 가격에 가기 아니면 직항으로 한 번에 가는 대신 5배 비싼 값에 가기. 고민되네요. 무려 5 경유입니다. 5번 경유랑 직항이지만 5배. 예. 5번 경유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짜 옛날 인디아나 존스가 5번 경유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15시간 이상인 곳을 5번을 경유하면 사실상 진짜 30시간 이상인 거잖아요. 50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50시간 3일 걸리겠는데. 와. 예. 자, 가보겠습니다. 5번 경유 대 5배 비싼 값. 뭐가 더 최악입니까? 하나, 둘, 셋, 경유. 5번 경유. 그렇죠. 오늘 좀 잘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밸런스가. 그래요? 저는 근데 고민하긴 했어요. 그래요?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선 청춘의 값을 치르는 편이긴 한데 5번은 진짜 못할 것 같아서 고민하긴 했습니다. 5번 경유하고 5분의 1 가격이면 직항으로 가는 거랑 비교하면 뭐지? 25배 싼 건가요?
그 거의 그렇게 되겠죠? 어, 네. 그렇네요. 계산이 이렇게 된 거 맞나? 맞나요? 맞네요. 야, 뭐, 네. 25대. 좀 고민되긴 하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고민되긴 하죠. 예. 네. 그 이것도 직항으로 15시간이면 사실 200만 원이잖아요. 편도 20만 원에 가느냐랑 500만 원에 가느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보통 그렇게 아니 안 하니까 50만 원에 가느냐. 와. 아 근데 이건 돈도 돈인데 다섯 번 경유하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체력이 엥 완전 바닥날 것 같아요. 엔바닥. 예. 알아채셨군요. 예. 바닥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엥 바닥이네. 엥 바닥났네. 네 넘어가주세요. 네네. 아주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또 옵니다. 저는 눈치가 빠릅니다. 앵저 현상. 자, 8개 맞아서 오늘은 맞대이가 됐고요. 네. 네, 광고 듣겠습니다. 노래 없이 갈게요, 그러면. 네? 노래 없이.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 스코어는 제가 저희 8개나 맞았기 때문에 2개만 틀렸고요. 그래서 거의 다 맞았습니다. 와, 맞대이. 또? 네. 예. 고사일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리셋이 됐어요. 예. 예. 타율 너무 아쉽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이 정도면 제작진이 쳐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자, 다음 주는 가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생긴 다양한 고민 배튼 방송시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샵 1077번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보내주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되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가을 뭐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가을 준비? 아, 저는 10월에 그래도 여행을 한번 다녀올까 계획 중입니다. 아, 또 해외로? 네. 후보지가 어디 어디예요? 후보지는 하나예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네. 거기 굉장히 또 그 하늘이랑 도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죠. 잘츠부르크? 비엔나에만 2주 있으려고요. 비엔나에만. 음악의 도시? 네. 이야. 미친 듯이 듣고 오려고요.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소세지로도 유명한 곳 아닙니까? 소세지? 아, 비엔나 소세지. 네네네. 오, 그게 진짜 비엔나여서 비엔나 소세지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비엔나를 갖다 붙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예. 자, 오늘 끝인사 지영씨에게 맡길게요. 네, 그러면 오늘 끝곡은 없고요. 소등하겠습니다, 여러분. 얌 꿈꾸세요. 비엔나 커피도 거의 건가? 근데 용어가 비엔나 커피는 아니래요. 근데 커피가 맛있대요, 진짜. 잘츠부르크, 그 다음에 비엔나랑 또 어디가 유명하지, 오스트리아는? 할슈타트? 슈타트. 관광지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다 가봤던 데긴 해서. 짤츠부르크 가봤는데. 휴가 언제 가세요? 휴가 12월. 12월 언제요? 12월 초. 아니 아직 못 골랐어. 아직도. 이러다 국내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고민하던 뭐. 여행지? 아, 뭐 스페인이랑 이런데? 스페인 지금 여행사에다가 하나 문의를 넣어놨는데 오늘 알려주겠다더니 안 알려 연락이 안 오시고 보니까 아, 아예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내가 디테일하게 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와 진짜 리치 하시다. 응? 리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빠네 가족만 가요 아니면 뭐? 우리 가족만. 그러니까 미치리치 하죠. 아니야 요즘 그런 데 많아. 가족 여행. 호화 여행. 호화 여행 아닙니다. 호화. 저는 허리띠 쫄라맨 여행을 하려고요. 요즘은 티웨이 항공도 저기 바르셀로나 막 가던데? 엥? 아닌가? 그래요? 티웨이가 그게 많더라고. 뭐가? 아 맞아 그 듣긴 했어요. 그 연착되는 타임테이블을 좀 안 지켜질 때가 많은가 봐요.
깜짝 놀랐어. 스카이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티웨이, 아니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 뭐 이런 걸로 일정들에 가는 걸 이렇게 접했는데 직항이 떠서. 직항이 티웨이 떠서. 어? 아 이게 이렇게 멀리도 가는구나. 저는 오히려 아직은 이런 걸 모르는 것 같고 티켓이 내년까지는 싸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아주 빠삭해지겠죠? 부지런히 가야 돼요. 맞아요. 다 써야지 그거. 써야죠. 오스트리아 거기 비엔나 가면은 그 미션 임파서블이 나온 그 음악당 가서 클래식 오페라 봐야겠네. 많이 보려고요. 피가로의 결혼 뭐 이런 거 봐야지. 너무 좋을 것 같아. 노래만 미친 듯이 들려. 뉴욕 갔을 때 그 링컨 센터 거기서 피가로의 결혼 내리자마자 4시간짜리 봤는데 진짜. 4시간이요? 와, 4시간은 진짜. 근데 이게 해외여행 가서 공연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시차 때문에 가만히 안 쳐다 놓으면 졸음이 쏟아져요. 힘들어요. 저도 한 번도 풀로 다 본 적이 없어요. 남의 결혼을 4시간 또. 남의 결혼을 4시간. 링컨 센터 그 꼭대기 층에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고. 맛있나요? 뭐든지 음식으로 기억되는. 오, 유명한 데예요? 아니 그냥 거기 있어서 해놓은 건데. 근데 미국 아직도 거기서 그 뭐지 스팸 문자 스팸 메일을 계속 보내거든. 그때 뭐 이렇게 등록하고 먹어야 돼서. 아직까지요? 어. 근데 아직도 그 스팸은 차단 안 하고 있어. 여긴 기억을 해야 돼. 맛있었으니까. 그럼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세요? 레스토랑 이름? 그란티어 레스토랑이요. 궁금하고 찾아봐야지. 그란티어. 그랜드 티어인가? 다들 쭈루룩 여행 가네요. 언제 가세요, 언니? 나는 11월 초. 시기 겹치겠네요. 저랑. 어디 가세요, 언니? 런던이랑. 어디였지? 아. 의이한테 물어봐. 같이 가니? 아니 일정이 비슷해가지고. 그때 뭐 아일랜드인가? 아니, 스코틀랜드. 좋겠다. 위스키 투어. 위스키 투어 가야지. 더 그랜드 티어. 언제 간다고? 11월 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달순의 트래블이랑 일정이 같다. 달순의 트래블. 경기도 같은 거 아니야? 경기 같아요. 거기로 가. 예. 배고프세요? 쿠키 드세요. 안 돼, 안 돼. 쿠키 먹을 거면 아까 안 돼, 어딨어. 아, 너무 웃겨. 안 돼, 안 돼. 와, 진짜 언니의 프로의식. 바로. 하나 드세요. 안 돼, 안 돼. 저녁 안 드셨어요? 아, 배고파시겠다.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오빠는 어때요? 입이 더 터져요, 아니면? 아, 무조건 터지지. 그죠? 저 완전 있어요, 그거. 아 그럼 지금 안 먹고 아 운동하고 와서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갑자기 식욕이 주체할 수 없어져. 하나만 먹어도. 지금 과자 좀 있긴 한데 다이제랑. 내 입에 다이제를 넣어. 다이제 진짜 맛있는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앤 다이제. 다이제 칼로리 진짜 높잖아요. 근데 바로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다이제를 뭐. 어떻게 모르죠? 아니 다이제 입에 넣었는데 순간 초코 향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아예 초코? 약간 초코칩 아닌데 겉이 초코칩은 약간 날카로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2분했어. 두께가 2분. 그 두께를 보고 알았어. 처음에 이상하다. 맛은 초코칩인가 했는데 초코칩이면 두께가 가운데가 두꺼울 거 아니야. 쿠키니까. 언니 다음에 저 먹어도 될 때 이거 해주세요. 저 진짜 먹근 장난 아니게 길어요. 다 맞출 수 있어. 다 맞출 수 있다. 과자 종류? 과자? 과자? 아니면 비슷한 거 다 맞출 수 있어. 비스켓 뭐 이런 거. 비스켓도 맞출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막 예를 들면 포카칩과 포테이토칩도 맞출 수 있어. 레이즈와 포카칩 이런 거요?
베텐에서 옛날에 라면 다 맞춘 사람 있지 않았어? 아니, 라면 맞출 수 있다는데 다 못 맞췄지. 누구였지? 그 기상캐스터. 아, 였던. 마자용? 어, 마자용. 마자용. 아, 못 맞췄었구나. 그런 다이제나 이런 초코 쿠키를 진짜 바삭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감자칩도, 아, 그 과자 많이 먹어서. 그때 내가 다 맞췄어? 난 기억이 안 나는. 아, 되게 웃기다, 그거. 내가 다 맞췄어? 아, 고기. 고기 맞추기 하면 재밌겠다. 고기? 고기. 이런 거 부위요? 삼겹살이냐? 아,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삼겹살, 오겹살도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삼겹살하고 삼겹살, 소고기. 목살. 그 너무 쉽죠. 베트남 MT 가면 100% 할 것 같아. 재밌겠다. 이거 챙겨가야겠다, 이거. 뭘 챙겨가? 거기 온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찢으면 되지. 현장에서 이런 거 재밌겠다. 아, 맞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 타이밍 계속 뭐야? 맨날 말을 해. 이러고 있지 말고. 고생해. 다들 찍을 생각이 없네. 오늘 다행히 방송 됐네. 짧지만. 오늘은 뭐가 합성되려나? 나중에 생각할 것 같아. 목 안 좋으세요, 오빠? 응? 아니. 여러분 갈게요.